자, 오늘은 2022년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즘 라이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배경을 제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니터 캡처를 눌러야 됩니다. 전체 모니터 캡처를 눌러서 모니터 캡처를 눌러서 이제 뒤에 배경 자기 그 크로마키랑 비슷한 기능이에요. 크로마키는 뒤에다가 녹색 선을 대고 제대로 하면은 배경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음악 방송이나 개인 방송할 때 사람만 이렇게 있고 꽃밭이나 뭐 건물 뒤에 배경이 좋은데 또 이렇게 그 사람이 나타나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거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이 프리즘 라이브에서 이쪽 그 오른쪽 보면은요, 여기에 쭉 무슨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 쭉 내리면 사람 모양으로 생긴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가상 배경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데 배경 제거를 이렇게 누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서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쪽에 가상 배경을 사용하려면 프리징 카메라 소스를 추가하거나 활성화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이걸 뒤로 이제 나가기를 하고 이 소스 목록에서 소스 목록 플러스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위에 프리즘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 프리즘 카메라 여기가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프리즘에서 제공하는 뷰티 어펙트 또는 가상 배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카메라 화면을 연출해 보세요. 그러니까 크로마키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게 확인을 누르면은 새로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새로 만들기, 프리즘 카메라. 뭐 여기다 자기가 필요한 제목을 써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그냥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이거나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X 쳐놓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프리즘 라이브에서 여기에 보면은 웹캠 비디오 캡처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인사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 모습. 이 모습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웹캠 카메라가 하나잖아요. 뭐 두 개, 세 개 쓰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것 때문에 아까 그런 에러가 발생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웹캠 비디오 카메라를 두 번 클릭하면은 이런 장면이 떠요. 그럼 여기 USB 카메라 밑에 뭐 비활성화라는 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 빠져나가고요. 다시 플러스 버튼 소스 목록에서 아까 프리즘 카메라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여기에 새로 만들기 프리즘 카메라 2 이렇게 나오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제서 내 모습이 뜬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웹캠이 아니라 프리즘 카메라, 프리즘 라이브에서 제공하는 그 카메라죠. 자, 여기서 이제 활성화를 이렇게 누르고요. 일단 활성화 누릅니다. 눌러서 활성화를 눌러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배경 오른쪽 쭉 아이콘들이 있죠. 여기서 사람 모양으로 된 거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배경 제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뭐 화면들이 있고 뒤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선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은하수가 반짝반짝거리고 좋네요. 참고로 여기 제 모습이 제대로 나오려면 조명을 세게 비춰주면 잘 나옵니다. 조명을 흐리면은 이렇게 막 떨려요, 이게. 그래서 조명을 최대한 밝기로 조명을 비춰주면 화질이 훨씬 낫다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옆에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렇게 번지고 그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조명을 확실히 비춰주면은 이런 게 제거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프리즘이라고 그러는, 이 프리즘에서 기존 이 제공하는 동영상이고요. 프리도 있고 이제 그 마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 마이를 눌러서 이미지,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 가상 배경을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뭐 바탕화면에 있는 것도 있고, 카카오톡, 저는 카카오톡에다 조금 아까 뭐를 받아놨어요. 제가 엊그저께 저수지 집 앞에 장미꽃이 이뻐가지고 요걸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제가 찍어온 데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고요. 뭐 배경 제거, 배경 제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배경 제거하면 다시 누르면은 본인이 찍어온 영상을 배경 영상으로도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그죠? 여기 활성화, 비활성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프리즘 카메라 요걸로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이게 잘안 돼요. 안 돼도 끝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사라지게 하고 또 나타나게 하고 뭐 그러면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거 이제 비활성화 누르면 이렇게 또 사라지고 그죠? 또 활성화 누르면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영상 자기 거를 쓰드리고 다양한 기능으로 하는 기능이 있다. 이걸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크로마키로 하려면은 뒤에 이제 녹색 천으로 하면은 좋죠. 크로마키 하는 거는요,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면은, 요 카메라, 웹캠, 뭐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누르면요, 요 필터라는 게 있어요. 필터에서 이걸 누르면은 여기 효과 필터라고 있어서 여기 크로마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걸로 하는 거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현장에서 바로 크로마키 기능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프리즘에서 보면 뭐 이런 거 뒤에 배경을 자기가 사진을 찍어온 걸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우주의 신비함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배경 제거 또 배경을 또 제거했다가 또 다른 배경으로 바꾸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